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예.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 미래 사회에서 살아나는 예. 법이, 이게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예. 이런 데모테크의 엄청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의 예. ETF를 사서 예. 자기 본업에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제 꿈꾸는 자본가 네. 예, 하나 더 붙여서 꿈꾸는 글로벌 자본가 네. 같아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꼭 혁신 기업을 그냥 젊은 분들은 네. 이전부터도 그랬고 그냥 100% 주식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농담삼아 그런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데요. 네. 트럭 운전사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냐, 자율주행차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뭐가 좋은 포트폴리오겠습니까? 트럭 운전사 입장에서요? 네. 저는 자율주행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안전하다고 예금을 네, 갖고 그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나랑 좋은 친구는 나하고 다른 친구입니다. 금융자산도 네.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때 다른 제일 좋은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트럭 운전사이고 네. 내가 운전을 직접 하는 것이면은 네. 내하고 제일 다른 자산은 그쵸. 자율주행차인 네. 것이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석권을 하면 지금 일자리 뺏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거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 돈을 벌면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차가 잘 안 된다? 네. 그럼 지가 일자리를 유지할 테니까 네. 뭐 그걸로 뭐 저스트 소소 지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고 헤지입니다. 근데 네. 지금 저도 이제 뭐 애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30 후반은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20 세대는 진짜로 앞으로 언서턴티입니다. 자기의 일자리나 직업 시장이 네. 어떻게 변해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젊은 친구들은 과연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일까? 혁신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일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혁신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이라는 인적 자산을 생각할 때는 그래서 자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글로벌 자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나 인사이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인컴 자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 예. 인컴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예. 여기서 말하는 인컴 자산이라는 거는 뭐 약간 배당 같이 매달 뭐 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배당 거잖아요. 예, 배당이죠. 배당 중에 이제 이자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임대료라는 것도 있을 네. 거고 주식의 네. 배당이라는 것도 있을 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인컴 자산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히 투자해야 된다고 뭐 약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식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네, 네. 얼마든지 그거는 거꾸로 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노후가 되다 보면은 생활비가 따박따박 필요한데요. 네. 주식만 하다 보면은 주식 네. 거꾸로 졌을 때 싼값에 팔기도 네. 팔아치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어느 정도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줄 정도는 인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나머지의 여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전부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내가 나의 노후를 이걸로 가지고 해보겠다 한 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고요. 바둑에도 아생연후 살타란 말이 있듯이 네. 내 바둑돌이 솔고 나서 상대방 바둑돌을 잡으러 가야 되는 것처럼 네. 나의 노후 지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 놓고 나서 네. 상대방의 수익을 얻으러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노후 지출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인컴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인컴 자산은 예를 들어 아까 리처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배당금은 주기로 하면 배당금은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거꾸러지더라도 나의 생활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내가 노후에 필요한 인컴 자산을 하고 네. 좀 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투자 자산하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셔야죠. 네. 배당주가 많다고 해도 네. 배당주도 주식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 뭐 배당주는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네. 시장이 한번 꺾여봐야 또 배당주의 잔인한 맛도 압니다. 네. 네, 주식하고 똑같이 떨어져요. 아, 그렇죠. 떨어지죠. 예. 네. 네. 그럼 뭐 배당 수익률은 해봐야 뭐 1.52% 지금인데 이게 뭔 가격 변동은 이렇게 크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 배당주도 잘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낮아졌다 하면 좀 팔고 네. 그다음에 가격이 뚝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다면 사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잘 관리를 해가면서 이제 배당주를 관리를 해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은 뭐 배당주도 뭐 그냥 배당 수익률 아주 높을 때 들어가가지고 계속 배당금만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배당금만 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네. 뭐 중간중간 가격 변화는 그걸 잘 견딜 수 있으면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을 읽어볼 이제 성장기 구독자분들께 네. 마지막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뭐 저희 집사람 뭐 데이트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제가 네. 맨날 그러지 말라고 하긴 하지만 본인의 취향이니까 네.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 투자에 있어서는 제가 배운 바로는 네.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투자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밴드빌트라고 미국의 재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재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철도 주식을 많이 가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밴드빌트가 처음에 돈을 벌은 것은 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밴드빌트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박왕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미시시피라든지 뭐 오데오라든지 이렇게 네. 강이 큰 게 많기 때문에 네. 선박이 처음에 물류를 다 차지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박을 다 사 모아가지고 네. 떼돈을 벌었는데 철도가 생겨나고 나서 밴드빌트가 어느 날 앞으로 흐름은 선박이 아니고 철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박을 다 팔아치우고 네. 철도 주식을 왕창 사 모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나중에 철도 주식을 물려줄 때는 네. 이게 나중에 자식 이제 이게 시장에 나가서 이제 자식이 팔게 되는데 네. 미국의 그 뉴욕 시장에 다 팔리니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네. JP 모건이 이게 영국에 가서 팔았거든요. 네,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철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돈을 네. 떼돈을 벌었습니다. 결국 네. 밴드빌트가 떼돈을 부른 것은 선박이라는 것의 처음의 흐름에서 철도라는 것의 흐름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에 떼돈을 번 것이지 네. 철도 회사를 콕 찍어서 잘 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투자에서는 아까 마크 파브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이렇게 흐름을 잘 읽는 고민을 네.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크게 제가 보니까 두 개 큰 흐름이 이제 메가 트렌드가 데모그래피, 인구 변화하고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변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개가 교차점에 있는 것에서 이 시장이 충분히 커질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트렌드를 좀 염두에 두시라는 것 이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위에도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가 다른 쪽으로 파생될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트렌드를 관점을 꼭 좀 보시고 이 두 트렌드에 해당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이고 이 두 트렌드가 교차하는 곳에 있는 영역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트렌드가 앞으로 향상될 것 같고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확장되는 부분 이제 수축하는 이런 부분에 너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축하는 부분을 보시지 말고 이 확장되는 데모그래피하고 테크놀로지가 있는 이 부분을 잘 결합해 보시면은 네. 나중에 좀 노후 준비하시는 데도 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리스크를 좀 테이킹해도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적립식으로 넣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진짜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이와 인사이트를 느끼는 무슨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데모테크가 온다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김경록 대표님 말씀하시는 시대의 변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아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 많이 읽어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만 하시지 말고 꼭 불러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sert.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t work for me.